집단에 계시면 제가 이제 하긴 했는데. 겁먹지 말고 달려. 응. 과감하게 치려고. 이렇게. 이 조정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처음 뿌려보니까. 정말. 여기서 계속 뿌려봐야 하는데, 오늘 지금 처음 사용하는 거라서. 느긋하게 해봐. 에어브러쉬는 인생 처음 만져봐요. 그니까. 뭐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봐. 그건 노는 거니까.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이거 존재도 몰랐어요. 프라모델 칠하려면 이게 있어야 하니까. 위장문이 칠할 때 이게 진짜 죽이거든. 나토 삼색할 때도 이거 써요? 응, 다 이걸로 써. 그 자동차 같은 거 도색하는 네. 아저씨들 봤잖아. 예. 네. 그것도 이거랑 같은 거거든, 이거는. 그냥 사이즈가 좀 더 큰 거고. 그걸로 이제 차를 다 칠하는 거니까. 거기도 막 그림 그리시는 분도 있고. 그걸 이걸로 그려. 에어브러쉬로 그리더라. 이걸로요? 응, 차에다가. 근데 그림 예술적으로 그리시는 분도 있고. 여기는 어떻게 칠해야 돼요? 일단 밑에 먼저 칠했지. 밑에 오케이. 그 다음에 위에. 칠할 수 있는 데까지 칠해보고. 거기 힘들면 다른 벤치부터 먼저 칠해야 돼. 먼저 할게요, 그냥. 이거 먼저 해야죠. 해봐. 오케이. 마음껏 칠해봐.